자, 안철수 공동대표의 마음이 듬뿍 담긴 공천들 하나 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심 공천이 안심 못할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광주 관련된 얘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중진이었던 이용섭 의원 등이 탈당했잖아요. 오늘 그 칼끝을 다시 한번 안철수 의원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저와 강훈태 예비 후보를 제치고 15%도 안 되는 후보를 자기 사람이라고 해서 낙하산 공천하는 것을 보면 이 안철수의 새정치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저는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한길 대표는 통합의 명분을 내세워서 예. 광주 시민을 기만하고 저에게 정치적 부복을 자행했고 이 안철수 대표는 새정치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기 사람을 챙기는 그런 구태의 정치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오늘 뭐 날이 잔뜩 쏜 인터뷰인데 낙하산이다, 정치 보복이다, 허구다 이런 말들이 잔뜩 들어가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용섭 의원이나 강훈태 시장의 경우는 네. 여론조사에서 네. 광주에서 본인들이 앞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당내 기반에서도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네. 안철수 김한길 체제가 들어선 새정치민주연합 중앙 지도부가 네. 이곳을 당초는 윤장현 후보도 안철수 계열의 윤장현 후보도 경선을 할 뜻을 밝혔는데 네. 심지어 경선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네. 전략공천이라고 사실상 임명하는 형태의 네. 후보 결정을 해버리니까 네. 이것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다. 이게 새정치냐라고 하는 당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광주에서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 정서를 바탕으로 당 지도부의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요. 윤장현 시민단체 출신이시죠. YMCA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경선 내가 받아들이겠다. 현재 내가 세 후보 중에 3위에 달리고는 있지만 경선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던 거 제가 기억나는데 어쨌건 금요일 밤에 나온 전략공천, 지명공천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어쨌건 윤장현 후보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오늘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 좀 해명을 좀 의미를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윤장현 후보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네. 나오고 있듯이 네. 내가 후보가 돼서 시장이 되는 것이 네. 광주의 바람이요 전국 선거의 승리를 견인하는 길이고 네. 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것이다. 네. 서울시장 후보 때 그 서울시장 네. 보선 후보 때 박원순 시장을 안철수 의원이 지지를 해서 네. 박원순 시장이 시장에 당선됐듯이 네. 네. 시민운동에서 뿌리가 깊은 나를 안철수 대표가 네. 보증하고 그런 네. 내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 당의 전국적 기반을 넓히는 네. 여기 광주에서의 박원순이 되는 길이다. 말하자면 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돼야 그 정신이 구현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예 본인들의 나는 시민의 지지를 받는 후보고 네. 당원들과는 다른 새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분은 나다. 네. 그러니까 전략공천으로라도 나를 후보로 내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자,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우연히 공교롭게도 저 현직 광주시장 그리고 이용섭 의원이 다 행정고시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은 다 공무원 출신으로 옛 구태 옛 정치를 할 사람들이고 나의 말로 새로운 정치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반격을 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예. 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당원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네. 점인데요. 네. 이 사실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에 네. 그 뚜렷한 임무를 제대로 된 곳에 우리 당선이 확실한 지역에 그 대중적 지명도는 떨어지지만 네. 좋은 임무를 말하자면 낙하산 꽂아놓기 할 때 네. 썼던 많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들어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네. 그 새로운 방식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하는데 과거 제왕적 총재 시설에 즐겨 쓰던 네. 이 발탁 인사를 네. 말하자면 내리꽃식의 인사를 공천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제가 이제 논의를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런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당했잖아요. 그때 합당 정신이라는 게 5대5다. 역시 반씩 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광주시장 정도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곳이지만 안철수 의원 마음대로 한 명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람 합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러한 논리, 그 마음대로라는 표현까지는 아, 예, 모르겠지만, 제가, 예,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안철수 공동대표를 상당히 들어줘야 한다는 네. 현 김한길 공동대표, 그리고 네. 현 지도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겁니다. 네. 원래 5대5는 그 딱 똑같은 공천에서의 지분 5대5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 정신을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합당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약속을 해준 바 있고, 네, 네. 따라서 원래 그 정신에 따라서 경기, 그 다음에 네. 전북지사, 네.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경선의 룰을 좀 유리하게 안철수 진영에 해서 그쪽 후보들을 당선될 수 있게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그 과정에서 이 당원들의 반발이라든지 기본 네. 룰을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이 유일하게 네. 그나마 안철수 대표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공천을 광주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부에서라도 네. 하나는 보증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 지도부의 의중인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웬만해서는 좀 과격하고 적극적인 얘기를 좀 안 합니다만 이용섭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장관직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인데 당대표 자리를 놓고 나랑 경쟁했던 김한길이 나에게 정치보복을 한 것. 아까 라디오 인터뷰에 잠시 보셨는데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아주 고강도 비판을 내놨다는 것 확인해 봤습니다.